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드디어 설날 연휴가 시작되었고 많은 귀성 차량들이 몰리고 있죠. 저는 이제 멀리 안 가고 그냥 이 고양시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올해 그 새해 신년 계획도 많이 세우셨나요? 저는 이제 2020년을 맞이해서 올해는 안전을 모토로 하겠습니다. 안전. 무슨 일을 하든지 저에게는 이제 안전이 최고입니다. 뭐 그 전에도 안전이 최고였지만 특히 올해는 안전을 가장 그 강력하게 제 모토로 삼고 올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전을 위해서는 뭐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다고 봅니다. 안전이 최고예요. 그 안전하다 보면은 일도 많이 할 테고 뭐 안전은 필수고 돈은 옵션이죠. 영업용 지게차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긴 하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사고 한 번에 와장창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안전운전이 우선입니다. 뭐 원래도 그랬어요. 자, 오늘 무슨 일을 하러 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지역에 있는 충장공원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 이제 풋살구장인가 이곳에 잔디를 깔아놨거든요. 그곳에 이제 규사랑 뭐 고무칡 같은 거를 살포하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일단 하차를 먼저 해야 되겠죠. 일단 두 개씩 떠갖고 바로 앞에다 하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풋살 그 경기장까지는 약간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하차해놓고 여기서 운반을 할 건데 들어가는 입구에 약간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지금 하차를 하는데 뭐 하차는 금방이죠. 사실 요거는 만약에 저 화물차가 그 풀살 경기장 앞에까지 갈 수 있으면은 작업도 이제 금방 끝나는 일이죠. 바로 하차해 갖고 바로 내리기 바로 그냥 실어주면 한 테니까요. 어쨌든 지금 이제 하차가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방금 잔디 살포차 하나 들어갔죠. 주사 살포하는 차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을 버벅이게 되면은 저는 이제 각본이나 대사 없이 바로 즉흥적으로 지금 나레이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벅대면은 또 처음부터 다시 녹음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조금 버벅대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버벅대는 걸 갖다가 우리 그 지상파나 이런 방송국 아나운서처럼 똑바로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시정을 해갖고 다시 하고 하려면은 이 동영상 편집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조금 저품질이더라도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기 들어가는 입구에 그 볼레로를 뽑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열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이로 이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저 화물차도 못 들어오고 저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부자연 들어온 거죠. 여기서도 뭐 중요한 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날르는 거야 별거 없어요. 들고 들어와갖고 들어올 때 볼레로와 화단 사이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저 앞에 잘 보시면은 요 정도 거리인데 여기 보레로와 요 하단 사이인데 약간 경사가 져 있어요. 그래서 고기 들어올 때만 조심하면은 크게 또 문제점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래도 불편하죠. 저 보레로가 없었으면은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데 보레로 때문에 보레로가 뭔지 아시죠? 차량 진입 방지 턱일 보레로라고 그런다. 그 차단봉이죠. 자 이제 요거를 그 경기장 앞에까지 운반을 하고 있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안에도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볼레로가 없으면 화물차가 들어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충분한 넓이죠? 화물차가 들어와서 그 앞에 세워놓고 작업을 했으면 금방 하차를 했을 텐데 제가 또 동영상 편집으로다가 중간을 싹둑 잘라버리니까 벌써 다 날른 거 아닙니까? 이제 요 날라놓은 이 규사를 갖다가 쉽게 얘기해서 모그레이지요. 규사라는 거는요. 요걸 갖다가 인조 잔디
위에다가 살포를 해줄 거예요. 이런 작업은 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제 동영상도 예전에 한 4편 정도 올렸을 거예요. 인조잔디 까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규사 살포하는 것까지 충분히 보아오셨지만 오늘은 또 다른 현장이니까 또 새해를 맞이해서 또 새로운 또 동영상으로 생각하고 봐주세요. 지금 이건 필요 없는 잔디를 갖다가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간다 그래갖고 1톤 함께 실어주는 거예요. 이건 뭐 쓸 필요한 일은 아니고 오늘 볼 일 주 목적은 이 규사를 갖다가 저 잔디 살포 차 위에다가 얹어주면은 저 차에서 규사를 살포하고 다닌다는 얘기죠. 뭐 잔디 살포차라고 말이 헛나왔는데 이거 고쳐갖고 또 다시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속도도 4배속으로 지금 편집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도 이제 워낙 기니까 이 동영상이. 아 그리고 요거 작업이 일요일날 아침에 한 작업이에요. 원래 일요일날은 제가 작업을 잘 안하는데 그 전날 이제 예약을 주셔갖고 일요일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요일날 작업이라 그래서 뭐 요금을 더 받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3단지 개체 작업이기 때문에 40분당 8만원의 요금을 받고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크다면 큰 돈이고 뭐 그렇죠. 그러나 이제 장비 투자하고 또 일요일날 가서 작업하고 그동안에 이제 저의 경력 이런 거 따지면은 무조건 크다고 할 수도 없는 요금이에요. 항상 이런 일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사실 이 일은 상당히 쉬운 일이에요. 뭐 크게 위험할 것도 없고 그냥 하차만 해놓고 나면은 나중에 여기 옆에다 갖다 놓고선 저 모래를 살포하는 차가 다 살포하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3시간 일을 했다 해도 지게차가 이제 시동 걸고 움직이는 시간은 많진 않아요. 물론 그 제 전 영상에 보면은 그 능곡 초등학교 잔디 살포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살포하는 차가 두 대가 진짜 빨리 다니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실시간 없이 일을 끝냈습니다. 오전에 일한 게 이거 오늘 내린 거 몇 배는 됐어요. 근데 그 넓은 축구장에 까는데도 금방 했어요. 차가 두 대가 그냥 어떻게나 빨리 다니든지요. 여기는 이제 공간이 더 좁은 풋살 경기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넓은 데서는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깔아버리는데 여기는 풀악 세칠 공간도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다니면서 살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양은 적지만 시간은 많이 걸린다는 거. 이런 데가 오히려 더 많이 걸려요. 그 축구장 할 때는 정말 제가 잠시도 쉴 시간 없이 없었는데 지금은 여기는 계속 들고 한참 쉬었다가 저 차량이 모래를 다 살포하고 오면 또 실어주고 하는 게 이 텀이 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았죠. 그나마 날씨가 춥지 않았으니까 기다릴 때 시동을 끄고 기다릴 수 있었죠. 만약 날씨가 추운 날이었으면은 계속 이제 시동을 켜고 있어야 되겠죠. 히터를 틀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기름 소모도 많고 그랬을 텐데 오늘은 이제 이날 작업한 날은 날씨가 따뜻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동을 계속 끄고 기다리고 있다가 차가 오면 이제 내려주고 갔다가 쏟아지고 그랬죠. 이제 사람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제 잔디 살포차가 한 대다 보니까 제가 이제 놀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 작은 풋살 경기장에 저 차를 두 대씩이나 동원할 수는 없겠죠. 저분들도 이제 또 요금이 틀릴 거 아닙니까? 잔디차 하시는 분하고 그냥 잔디가 하시는 분하고 뭐 장비가 하여튼 투입이 되면은 기본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대만 투입했겠죠. 아직도 많이 남았죠? 여기는 이제 작은 풋살 경기장입니다. 아무래도 그 넓고 넓은 그 축구장보다는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이제 그걸 갖다가 제가 또 이제 중간중간 편집을 쳐갖고 컷편집이라 그러죠? 중간중간 컷편집 또는 몽땅 탁탁 쳐내갖고 시간을 많이 지금 줄여주고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제가 동영상 편집하듯이 싹둑싹둑 잘라먹을 수 있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생각하기 싫고 기억하기 싫은 일 또는 하고 싶지 않은 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그냥 순간 딱 잘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행복하거나 기쁜 일이 있으면은 넓게 넓게 그냥 늘려버리고, 이게 제가 이제 그 조물주라면 그런 거 할 수 있을려나요? 아, 그리고 그 수요일 날 1월 22일 날 우리 고향 파주 밴드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고향시나 파주시 근처에 계시는 그 사장님들 다 모여갖고 저희가 이제 신년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정기적인 모임은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물론 중간중간 번개는 많이 있지만요. 1년에 한 번 모임이, 저희 이제 고등학교 모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부담이 가지 않고 오히려 더 기다려집니다. 자주 만나다 보면은 뭐 한 달에 뭐 한 번 뭐 두 번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사실은 부담이 되더라고요. 내가 참석 못할 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모임이 중요하지가 않은데, 이 모임은 1년에 한 번 정기적인 모임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빠지게 되면 또 1년을 못 본다는 그 심적 압박 때문에 그때는 꼭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피치 않은 일임 참석을 하게 되다 보니까 참석률도 높을 수도 있어요. 어제는 약 20여 분이 모였는데 모 사장님의 이제 추천으로 어떤 순대국집에서 모였는데, 일단 뭐 순대국집이니까 푸짐하고 배부르게 잘 먹었어요. 순대국은 또 술을 부르는 음식 아닙니까? 간만에 저도 이제 소주에 맥주에 제조를 해갖고 이제 한잔 했죠. 오랜만에 그 사장님들 뵈니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이제 인사를 한 번에 드리는 거죠. 우리 그 사장님들한테 일일이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는 이제 할 시간도 없었고 뭐 정신이 없죠. 사실은 뭐 20명 넘어가면은 뭐 그건 물론 핑계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우리 그 사장님들도 제 동영상 많이 구독해 주시니까 괜히 이제 막 부끄럽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막 나서서 뭐 말씀드리기도 뭐 하고, 사실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이제 올해 새해들 복들 많이 받으시고 부디 올해도 작년처럼 안전운전 하셔갖고선 사고 하나 없는 2020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안전을 위해서 최고로 노력을 하도록 할게요. 부디 제 유튜브 동영상이 조회수 폭증하는 그 사고 영상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저는요. 이거 지게차 이 유튜버 동영상 중에 사고 나는 동영상은 사실 그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버려요. 제목 조금 자극적으로 달고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제 동영상 아닙니까? 제가 유튜버를 위해서 사고를 낼 수도 없는 거고, 그거 욕심에 사고 나는 걸 좋아해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저는 이제 유튜버 영상 조회수가 적어도 뭐 지금처럼만 유지해 나간다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행복합니다. 저는 사실 이 동영상 만들고 이렇게 편집하고 또 유튜브에 올리고 또 우리 그 전국에 계신 그 사장님이나 또는 이제 사장님 하실 분들, 기사 타실 분들 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곧 이제 60이 가까운 나이가 돼가는데 새로운 취미이자 새로운 신세계라고 할 수 있죠. 아주 저는 이제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어저께 고향 파주 지게차 모임 사장님들 정말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또 내년 모임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모임은 막년을 할지 신년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그 밴드 이제 대장님께서 결정을 하시겠죠. 그럼 거기 따라주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오늘도 고생들 하셨습니다. 즐거운 설날 연휴 보내시고요. 나중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